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에 대한 이슈를 풀어주는 남자, 유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꿈나무 장보미입니다. 오늘 금융시사 이야기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이를 낳을 가치가 있나요?입니다.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 결혼도 안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이 아이를 가치의 측면에서 이야기해보는 건 신선합니다. 이런 질문 여성분께 드리는 게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오늘은 교육 목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그 질문 저도 한번 드려보는데요. 아이를 낳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이를 낳는 건 이번 생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겠지만요, 제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엄청난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렇죠. 저는 사실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많이 든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세종님께서는 실제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더욱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님, 아이 낳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가치는 확실히 있는 일이죠. 안 그래도 제가 결혼과 육아를 좀 일찍 시작한 편이어서 친구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그때마다 답을 한 건요, 이제 비용과 효용 분석으로 계산기를 튕기게 되면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출산과 양육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하다 보면요, 결론이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일 것 같아요. 그쵸. 이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금 굉장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에 발표된 출산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0.78%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독보적인 꼴찌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부 외국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사회가 집단 자살로 가고 있다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온도차가 좀 크네요.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출산을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만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점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아이가 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이런 답변이 전혀 도움이 안 되시죠? 예. 저희가 도움이 되는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국인 엄마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지만 한국의 엄마도 이제 사정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설문조사의 나라 영국에서 엄마를 상대로 또 무슨 조사를 실시한 걸까요? 이 연구진은요, 137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행복 수준이 이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산 5년 전 엄마의 행복 수준을 0으로 맞췄습니다. 아, 그럼 천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 낳기 5년 전과 지금의 행복 지수를 비교해 보는 설문을 진행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의 행복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부모의 행복은 절정을 찍죠. 아, 출산과 동시에 절정이라 감동적이지만 사실 절정 뒤엔 떨어질 일만 남았죠. 그쵸. 아이가 태어난 뒤로 엄마의 행복감은 급감합니다. 육아는 절대 영화처럼 아름다운 장면만 있지 않거든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의 똥이 어른의 똥보다 지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배설물은 배설물이죠. 또 이게 내내 피곤하면 잠이라도 사실 잘 자야 피로회복이 되는데, 밤낮 할거 없이 육아를 해야 하니 행복감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요즘에 육아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분명히 육아가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네요. 왜 유독 현대사회가 출산을 꺼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계산기를 튕겨보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보살폈고요.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식 세대가 성장하면서 부모 세대보다 좋은 경제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낮은 사회에서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보살필 경제력이 부족한 게 좀 사실입니다. 또 과거에는 연금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자식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좋은 연금 상품이 굉장히 많죠. 굳이 나보다 어렵게 살 것 같은 자식을 믿고 노후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사실 저는 노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이 출산을 망설이는 큰 이유거든요. 이런 이유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여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엄청난 희생은 아무래도 시간과 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더 큰 희생이 따르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교육 열풍도 그렇고 대부분 다 대학 진학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에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양육 기간과 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길어봤자 고등학교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는 자식들이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때는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찾아갈 길도 많았죠.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대학 졸업까지 부모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에도 신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거의 10년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양육 비용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태만 유지하고 있지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지금 뭐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사교육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산을 일반 서민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돈이 드는 걸까요?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편차가 좀 커서요. 이번에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7세까지 약 3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까지는 약 5억 3,7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제가 봤을 때도 한국의 육아 비용은 미국의 육아 비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개인의 선택은 출산과 멀어지는 게 당연했구나 싶은데요. 이건 개인의 입장이고 사실 국가는 집단 자살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출산율인데 뭔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국가에서 도입한 출산 장려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도 굉장히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력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동안 월급의 80%까지 유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선은 150만 원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사정은 혹시 어떤가요? OECD가 발표한 2022년도 자료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월급의 3분의 1을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은 6개월간 월급의 100%를 주고 33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 한국 육아휴직 제도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정량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경험자로서 제가 감히 이 육아휴직 제도를 평가해보자면 이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했던 2016년에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회사의 빅엿을 날리는 것으로 인식되었죠. 지금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좀 변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남성분들이 쓰는 건 최근에서야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육아휴직하면 여성이 사용하는 상황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육아휴직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쓰고 있죠.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출산을 고민하는 지점이 여기서 다시 맞물리는 것 같아요. 내가 휴직을 한 다음에 복귀할 수 있을까? 한다 하더라도 커리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유럽 국가의 연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이를 낳은 엄마의 장기 소득 감소가 굉장히 크다고 나옵니다. 독일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장기 소득이 약 61% 감소했고요. 육아 관련돼서 가장 이상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스웨덴과 덴마크조차도 20% 이상의 소득이 감소된다고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육아가 커리어에 치명적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문제네요. 이쯤에서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미님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으실까요? 전 역시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기를 튕기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좋은 대안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동시에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해 후회하는 부모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웠던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줄 행복을 기대하면서 출산을 감행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가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구나 싶기는 한데요. 당장 얼마를 주겠다는 제도들이 과연 벽을 뛰어넘을 만한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국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만 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와 개인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아이를 낳을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꿈나무 장보민, 유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